네, 안녕하세요. 범프로젝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범프로젝트 카페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귀한 질문입니다. 거의 뭐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잘안 오는데 굉장히 귀중한 질문이어가지고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다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글로 답변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번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많은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보보안 관련된 관리적, 그다음 기술적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책을 통해가지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다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다 이렇게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부터 신입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보호법 및 이제 관리적 보안 능력, 그다음 취약점 진단 등 기술적 보안 능력도 반드시 이제 갖춰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컨설턴트로 가냐, 이렇게 모이킹이라고 하는 분야의 컨설턴트로 가냐, 아니면 뭐 기술적 컨설턴트 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파트, 이게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정보보호하고 팀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 쪽이죠. 대기업이든 금융권이든 다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향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결론적으로는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대기업 쪽에 정보보호팀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팀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그런 개인정보 보호팀이 있을 거고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저쪽에 보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팀이죠. 개인정보 보호팀이 별도로 있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정보 보안팀이라고 하는 곳하고 조금 다른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개인정보 보안 그 정보 보안팀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 이야기했던 기술적이나 이제 관리적인 그런 보안을 총체적으로 이제 맡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그 이슈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개인정보가 이제 탈취가 됐다, 그리고 나갔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런 법적인 부분과 어떤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팀하고 또 이제 법무팀하고도 또 이제 연계가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법무팀 안에 개인정보팀이 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같이. 웬만큼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보보호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른 팀들하고 소통들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들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관리적인 보안 활동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매번 이제 그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건데,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정보보호팀에서 정책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가이드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이쪽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네,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두 개가 제일 크죠. 제일 크요.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2011년 정도에 이제 전면 시행이 됐었죠.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2015년도부터 그때부터 막 논의가 되고 뭐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뭐그 얼마 안 됐죠. 사실 말하면 한 12년 정도 이제 된 거죠. 많이 됐나? 그러면 그 정도 된 거죠. 예,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서로 이렇게 팀들도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활동하는 모이해킹을 포함을 해서 기술적 진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쪽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는 거죠. 보안 관제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이 있잖아요. CPPG라고 하는 이제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신입들한테 엄청난 법들을 다 공부하라고는 안할 거고, 말 그대로 네가 와서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될 건데,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하는 법들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안 활동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법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실제 더 중요한
이런 취약점 진단과 관련된 기술적 보완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할 시간들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게 더 중요하다. 사실을 그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기술적인 업무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모이에킹 컨설턴트로 갔을 때는 사실 법을 크게 염두를 두지는 않아요. 완전히 이제 기술적인 그러한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욱더 이제 강화를 시킵니다. 물론 100% 법을 몰라도 된다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닌데 비중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그 비중을 어느 정도에 맞추냐. 우리가 기술에 정말로 한 90%, 80%의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로를 할 때, 공부를 할때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만약 정보보호팀으로 간다면 그 비중들을 법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좀더 이렇게 조절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보안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 모이에킹이나 취약점 진단을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세개 파트로 좀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취업의 공고를 보면 요세 개가 언급이 되죠. 되게 기술적 보안을 할 때는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있겠죠. 당연히요. 당연히 있고, 이제 보안적인 개발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보안과 관련된 건 네트워크 쪽이나 뭐 여러 가지들 있을 거고,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 요 안에 이제 좀 의미들이 다 포함이 좀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보안 솔루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관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보안 관제 모니터링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에킹이나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기술 컨설턴트로 갔을 때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의미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의도 같은 경우에도 요세 가지 정도에서 하는데, 아마 취업을 할 때도 요세 가지 내에서 보통 많이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이킹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것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긴 했었죠. 그런데 모이킹은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꼭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 의견인 것이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뭐 손으로 다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그런 프록시 도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되게 이제 웹하고 우리가 이제 모바일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진단을 하는 부분들이 웹하고 이제 모바일 쪽이죠. 요것을 이제 진단하는 것들이 모이에킹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그 도구들이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그 해킹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제 파이썬이다. 뭐 해킹뿐만 아니고 지금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가 있냐. 특히 이제 자동화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킹 할 때도 이제 자동화로 진단하는 부분들도 이제 파이썬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효율적으로 어떤 자동화 업무들을 수행을 할때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발 능력들을 키우시면 좋죠. 왜 그러냐면 그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코드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고, 이 코드 진단과 좀 이제 연관되는 것들이 이제 리버싱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면 알수록 더욱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꼭 개발 관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 관점이죠.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들을 분석한다. 잘 분석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개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이킹과 관련된 파트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제거 영상을 좀 하나씩 하나씩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프라 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프라 진단인 것이고, 이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는 의미들은 굉장히 커요. 이 모이킹이라고 하는 파트 같은 경우도 취약점 진단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취약점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보통 여기서 아마 이제 구인을 할때 이제 보는 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진단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나 이제 와스 같은 경우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개인 PC에 관련된 보안 설정들을 저희가 이제 점검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설턴트들이 이제 기술적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제 업체 그 우리 고객사에 가서 저희가 자동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자본 스크립트 아니면 이제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요. 요즘은 솔루션들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보안 설정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주유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그런 취약점 진단, 기술적 취약점 진단, 가이드를 좀 보시면 돼요. 찾으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게 좀 이제 많이 기준이 되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또 금융권에 좀 달라요. 공공기관하고 금융권에 따라서요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거의 기준이 요것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하드웨어 이외에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박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를 포함한 그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박스라고 많이 또 이야기를 하죠, 오늘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IDS나 IPS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이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이 IDS나 IP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이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까지도 같이 하신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보호 팀에 간다면 이제 혼자 대응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업체에 있는 분들이, 운영분들이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제 패치 같은 것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수행을 합니다. 우리의 업무는 이것을 잘 이제 공격 위협 탐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통합 로그 분석들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꼭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 장비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개인 PC하고 관련된 장비들, 그 솔루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때도 이제 개인 PC 엔드포인트에 관련된 이제 보안 솔루션이냐 아니면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은 업무가 아니거든요. 완전 전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그래서 혹시나 요것을 질문하신 분도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남기시면은 거기에 맞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